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의 느낌 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N64의 골든아이라는 게임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이 게임 좀 낯익을 거예요. 그냥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무기 어떻게 옮기는지 완전 골든아이 같아요. 그리고 그 저기 떨어지는 모습도 완전 비슷해요. 여러분 아마 모르겠지만 근데 사람들이 그런 골든아이 리메이크 많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닌텐도는 왠지 그거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이 개발자가 뭐 우리도 골든아이 같은 게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는데, 그리고 이 게임은 뭐 Agent 64라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골든아이처럼 자세히 조준할 수도 그런 시스템이 있네요. 전 이 게임 그냥 스팀에서 찾았어요. 거기는 데모가 있어요. 여러분 이 게임 한번 직접 해보고 싶다면 뭐 한번 스팀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좀 이상해요. 그냥 그 직접 조준하면서 너무 밑에 아니면 너무 위에 갔을 때 화면 너무 빨리 옮겼었어요. 바꿔야 했었어요. 좀 더 느리는 걸로. 그 다음에는 그냥 우리 여기 계단에 내려가면서 사람을 좀 잡아요. 그리고 FPS 게임답게 거기 위에 지금 쏘는 거 그런 폭발하는 빨간색 캔도 있죠. 그런 것이 모든 FPS 게임에 있어야 하죠. 그리고 뭐 당연하지 다른 무기도 있어요. 약간 여기 무슨 기관단총 찾았어요. 그냥 그 적들이 자신의 무기를 떨어져요. 그리고 이건 좀 반전 이상해요. 이건 저 친구 여기 왜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전 이 데모를 두 번 했는데 얘는 계속 거기 있었어요. 무슨 이상한 버그네요. 옛날에 골든아이라는 게임은 진짜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기억해요. 어렸을 때 제 친구들이랑 거의 매일 특히 그 멀티플레이어 엄청 많이 했었어요. PVP 활동에 관심 있는 것은 골든아이의 PVP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야 다른 개발자가 골든아이의 노스탈지아를 쓰면서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것은 참 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 다른 개발자가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게임은 그냥 진짜 뭐 조준할 필요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전 지금 이 데모에는 난이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전 그냥 그 제일 쉬운 난이도 쓰고 있어요. 저는 게임 잘못한 사람이니까. 아니요, 봐주세요. 그리고 도구 쓰는 시스템도 있어요. 여기는 무슨 해킹 디바이스로 이 문 열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짜 아직도 골든아이에 관한 노스탈지가 안 돌아왔으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골든아이도 이런 화장실 레벨이 있었죠. 저는 이걸 보니 아 너무 재밌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어린 시절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 보니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죽이면서 한번 개발자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개발자는 Replicant D6이라고 부릅니다. 2014년에 처음으로 게임 인했어요. Proxy Blade Zero라고 해요. 무슨 3D 액션 게임이었었어요. 그리고 Agent64는 올해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고전 스타일 FPS에 관심 있어요? 아니면 아예 관심 없을까요? 저는 참 궁금해요.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직접 해보고 싶으면 스팀에서 데모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게임에 관심 있으면 한번 위시리스트에 추가한 것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위시리스트에 게임을 추가한 것이 개발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제 채널에 오신 분이시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